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이제 강의의 제목은 관계 데이터 연산과 관계 대수입니다. 관계 데이터 연산과 관계 대수. 어떤 관계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 지금 예전 수업까지는 어떻게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이제 배웠었는데, 이제 그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연산할 것인가, 연산해서 더 좋은 이렇게 결과들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이제 지난번에 했던 강의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요, 이제 지난 시간에 릴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릴레이션은 이제 테이블인데 집합형 테이블이었죠. 그 수학의 이제 릴레이션 구조로부터 이제 차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션은 이제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키는 이제 부모 릴레이션, 자식 릴레이션, 이게 두 개의 관계가 있는 두 별도의 릴레이션이 있을 때 정보를 소통하는 데 사용되는 매개체였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 조건을 배웠습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무결성을 유지해야 되는지 정의된 규칙들이 제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데이터 모델을 보시면요, 이 데이터 모델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인 것이고요. 이 이론은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 제약 조건, 연산인데요. 데이터 구조와 제약 조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결국 구축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요소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연산입니다. 연산. 이 연산은 우리가 저장한, 보관하도록 저장한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 데이터 연산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필수 관계 대수 연산자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관계 데이터 베이스 모델을 배우고 있잖아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추상화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좀 이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래서 이 모델들은 이제 수학적 모델인 것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수학적 모델은 그래서 보통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상화하고 어떤 모델링하고자 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정의될 대상에 대한 정의가 맞춰졌다면은 이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정의와 연산 두 가지로 보통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시하는 기능, 연산은 대상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에 대한 이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정수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정수는 이제 수학적으로 모모한 집합이다, 값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면은 이 정의된 값에 대해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칙 연산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연산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된 대상에 대해서요. 마찬가지로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모델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어떤 키를 가지고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릴레이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릴레이션을 이제 잘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산이라고 합니다. 릴레이션을 이제 막 다루고 만져가지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릴레이션의 활용에 관한 부분이겠죠. 연산은 모델이 정의하는 대상에 대한 활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연산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어떤 우리가 정의한 대상의 대상 집합에 대해서 속하는 어떤 입력값을 받아서 해당 연산을 수행해서 출력값을 결과로 내보내는 함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연산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서의 플러스 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플러스 연산은 양쪽에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플러스의 양쪽 A, B의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합한 값을 출력하는 함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각 연산이 전수 연산이요, 덧셈 연산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보시면 이제 3과 5라는 정수죠. 정수 각각이 정수입니다. 정수 3과 정수 5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정의된 연산 플러스 두 개를 더하는 연산을 해가지고 8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정수죠. 예, 이런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정수를 내보내는 이런 연산을 이제 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이 우리가 정의한 그 정의역에 다 해당될 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닫혀 있다고 얘기하죠. 닫혀 있는 연산이죠. 닫혀 있는 연산. 예, 이런 이제 정수에서 플러스로 이제 정의된 연산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 릴레이션에서 정의된 연산들에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데이터 연산은 이제 관계 데이터 릴레이션에서 정의된 연산이고요. 이 릴레이션을 어떻게 검색하고 활용할 것인가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한 계산들을 말합니다. 릴레이션을 입력으로 받아 연산하고 릴레이션을 출력한다. 예를 들어 이제 셀렉션이라는 관계 데이터 연산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한 종류죠. 한 종류인데요. 연산의 한 종류인데요. 이 셀렉션은 어떤 연산이냐면은 입력 릴레이션에서 특정한 값을 가진 튜플의 릴레이션을 출력하는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릴레이션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요. 고객 릴레이션이 있는데 나이가 25 이하인 데이터를 검색하는, 튜플을 검색하는 셀렉션 연산을 수행해 봐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셀렉션 연산은 입력, 고객 릴레이션을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요. 이 중에서 나이가 25 이하잖아요. 25, 20, 24. 이 튜플들, 첫 번째 행 튜플, 세 번째 행 튜플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 이 연산입니다. 이 셀렉션 연산은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고객 릴레이션이 나오는데, 이제 요 35, 요거는 없어졌죠. 35 없어지고 20과 24, 두개 튜플만 남은 요 결과를 릴레이션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은 입력도 릴레이션이고요, 출력도 릴레이션이고요. 근데 우리가 특정 원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 연산입니다. 연산에서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따가 연산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이 질이라는 것에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질이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검색하고길 희망하는 그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청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요청하는 그 설명들인데요. 예를 들어 이 요청은, 그래서 이 데이터 연산을 이용하면요, 어떻게 계산 가능한 형태로 바뀌게 되냐면은, 뭐 이건 그냥 설명이니까 지금 뭐 계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마찬가지로 계산 가능한 형태로 어떻게 바꾸느냐. 요 연산, 우리가 연산들을 각각은 이제 계산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 계산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중첩해서 하나 이상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중첩 또는 이제 조합해서 연산식을 만들어서 이 질의를 해결을 합니다. 이 검색이라는 질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의 릴레이션에서 나이가 25 이하이고 고객 번호가 100인 데이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요. 아까 우리가 셀렉션 연산을 배웠잖아요. 셀렉션 연산을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객 릴레이션으로부터 나이가 25 이하인 데이터를 검색하는 셀렉션 연산을 수행을 하고, 첫 번째 연산, 첫 번째 셀렉션 연산, 두 번째는 이제 고객 번호가 100인 데이터를 검색하는 셀렉션 연산을 연달아서 또 수행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까 첫 번째 셀렉션 연산은 나이가 25 이하인 거두 개를 이제 골랐죠. 이게 중간 출력이 그래서 나오고요. 이 중간 출력을 또이 연산은 입력으로 이제 받아서요. 요게 이제 요게 두 번째 연산의
입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연산은 고객 번호가 100인 거, 이두개 중에서 고객 번호가 100인 거를 이렇게 출력하면 이게 최종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이, 질이 자체는 원래 이제 이 어떤 그냥 결과에 대한 이렇게 말 높은 문장, 설명이고요. 그래서 계산 가능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계산 가능한 형태로 푸는가? 우리는 이제 계산 가능한 연산들을 몇 개를 정의를 하고요. 기본 연산들. 이 기본 연산들을 조합을 해서 연산식을 만들어서 이 질의를 계산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푼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관계 데이터 연산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능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봤고요. 왜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근데 이거 아까 보시다시피 이 연산을 셀렉션이라는 이렇게 말로 풀면은 어떤 연산인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표준화된 표현법이 필요합니다. 이 표현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 대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계 해석이 있습니다. 두 종류 관계 대수, 관계 해석이 있습니다. 관계 대수는 이게 수학에서 이제 대수라는 것에서 이름이 유래했는데요. 뭐 선형 대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선형 대수, 현대 대수, 뭐 대수면 대수에서 유래했고요, 이름이. 그리고 이 대수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어떤 아까 그 모델 있잖아요. 그두 개의 어떤 정의된 어떤 대상이 있다고 치면은 대상의 이제 연산을 기호적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겁니다. 기호적으로 표현한다. 연산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아까 셀렉션 연산이 있었죠. 고객 릴레이션에서 나이가 25 이하인 데이터를 검색하는 셀렉션 연산을 관계 대수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요 셀렉션이 S잖아요. S 셀렉션이니까. 예. 이 그리스어로 시그마를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를 쓰고 나이가 25이다. 25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릴레이션인가? 릴레이션이 들어가고 이런 규칙으로 이 기호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기호적으로. 여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조건. 예. 그러니까 대수는 그 우리가 아까 정의한 연산들을 기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계 그러면 해석은 뭐냐? 또 다른 표현법인데요. 이 아까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한 또 다른 표현법인데 관계 데이터 연산을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해석이라는 이제 이름은 논리학에서 이렇게 프레디킷 해석에서 해석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수학에 우리가 이제 뭐 미적분학 해석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해석과는 다른 해석입니다. 요 해석은 해석학의 해석과는 다르다. 전혀 다른 거고요. 논리학에서 이거 프레디킷 해석 뭐 요런 겁니다. 뭐 이렇게 임의의 x가 뭐 어쩌고 어쩌고 뭐예 어떤 x가 존재하면 어쩌고 어쩌고 요런 이제 해석학의 프레디킷 해석이라는 이제 분야가 있는데요. 그쪽의 해석에서 이제 이름을 유래했고요. 이것은 이제 집합적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전에 셀렉션 연산을 마찬가지로 고객 릴레이션에서 나이가 25 이하인 데이터를 검색한 셀렉션 연산을 관계 해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어떤 집합 기호 예. 어떤 이제 고객 릴레이션이고 고객 릴레이션의 점이죠, 점. 나이라는 속성이 대한 값이 25 이하인 어떤 고객들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셀렉션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게 관계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관계 데이터 연산을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법은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기능과 표현력 측면에서는 능력이 동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 대수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연산, 여기 요 기능이라는 건 연산이죠. 관계 대수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연산들은 대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관계 해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능, 어떤
특정한 기능에 대한 표현은 하는 능력이 동등하다. 관계 해석은 마찬가지로 역으로도 관계 해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연산은 관계 대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둘은 이제 표현력이 동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관계 대수는 질의의 계산 순서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 언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계산 순서를 어떻게 표현하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나이가 25, 고객 릴레이션에 나이가 25 이하이고 고객 번호가 100이다. 요런 이제 관계 대수의 이제 조합이죠. 이런 건 질의라고 했죠. 조합 한개 이상의 이제 이 관계 대수로 표현된 질의는 요거를 먼저 계산한다는 거 알겠죠? 뒤에 나이 25인 걸 먼저 계산하고 이게 계산 1번, 계산 2번 이런 계산 순서가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고객 번호 100을 먼저 계산하고 나이가 25 이하인 거를 이제 계산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동일한 이제 그 결과를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 순서가 그 결과에 이르는 순서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관계대수는 질의의 계산 순서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절차, 요거는 이제 순서가 있다. 절차.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다. 예, 반면에 이제 관계 해석은 질의의 순서가 계산 순서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결과물만 이렇게 달랑 기술되는 비절차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가 표현되지 않는 결과물만 기술하는 예는 요런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25고 고객 번호가 100인 걸 돌려줘. 근데 둘 중에 뭐를 먼저 계산해? 요둘 중에서 1번과 2번 중에서 뭐를 먼저 계산할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절차적인 언어다. 관계해석은 이런 관계대수 관계해석은 일단 표현의 차이가 있죠. 요거는 기호로 표현하고 얘는 집합으로 표현한다는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차이는 얘는 기호 표현의 이 순서가 표현되는 절차 언어이고 관계해석은 집합 표현법에 이제 순서가 표현되지 않는 비절차적인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두 종류가 표현력이 동등하긴 한데 관계 대수가 관계 해석보다 이제 표현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독해력, 이해가 쉬워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관계 대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관계 해석은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계 대수가 있고 또 SQL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SQL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더 깊이 배울 건데 어떻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SQL을 빼놓을 수가 없죠. 관계 대수는 뭐냐면은 관계 데이터 모델 연산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법이고요. 기호적인, 수학 기호적인. 예. 근데 실제로 이 수학 기호를 컴퓨터에 막 입력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 관계대수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한 그 컴퓨터 언어가 SQL입니다. 그래서 이 SQL은 시스템 R이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처음 이제 개발이 되어서 SQL이라고 이 개발한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고요. SQL이라는 언어는 이제 미국 이제 안시에서 표준으로 사용이 되어서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이 SQL 언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SQL은 사실 데이터 언어의 한 종류인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그냥 SQL이다 라는 의미로 거의 지금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호치키스라는 특정한 상표가 스테플러라는 이름과 동일하게 사용되듯이 SQL이라는 이런 특정한 이제 언어가 특정 언어죠. 특정 언어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언어다와 동등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SQL은 이제 이 관계대수를 거의 퍼펙트하게 이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이식했다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관계대수 또는 관계해석으로 이렇게 기승할 수 있는 모든 질의들을 이 SQL 언어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어떤 것을 이제 A라는 언어를 써서 이제 기술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질의에 이제 어떤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B라는 언어로 이제 모두 이제 커버할 수 있을 때 이것을 관계적으로 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대수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질의들을 관계 SQL 언어로도 모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SQL은 관계 대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적으로 완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대수 연산은 여러 종류의 관계대수 연산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정수에서 우리가 사칙연산 연산자들이 있는 것처럼요. 몇 가지 종류의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이 관계대수 연산을 표현하는 기호를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연산자들은 입출력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도 모두 릴레이션이고 출력도 릴레이션을 출력하게 됩니다. 출력을 릴레이션으로 출력하겠다는 걸 이제 한번 더 이제 상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관계대수 연산자를 이제 분류를 두 가지 정도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쉬운 것부터 보죠. 입력에 대한 따라서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산자는 이제 단항 연산자일 수 있는데요. 이 단항 연산자는 입력으로 한 개의 관계 데이터, 그러니까 즉 릴레이션을 한 개를 입력으로 받는 연산자를 단항 연산자라고 하고요. 다항 연산자는 한개 이상의 일반적으로 두 개를 입력으로 받는 연산자를 다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지금 이렇게 셀렉션, 프로젝션은 단항이고요. 그 외에는 이항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 연산자를 분류하는 또 다른 분류 체계는 필수 연산자와 유도된 연산자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필수 연산자는 다른 연산자로는 기능을 대체할 수 없는 매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와 기본이 되는 연산자를 얘기합니다. 반면 유도된 연산자는 필수 연산자의 조합으로 이제 그 기능이 만들어지는 연산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덧셈이다. 필수 연산은 덧셈이다. 곱셈은 예를 들어 3 곱하기 2다. 그럼 이거는 3을 두번 더한 거잖아요. 3 곱하기 3은 3을 세번 더한 거고. 아니, 3이요. 예. 그러니까 곱셈은 사실 덧셈의 어떤 조합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유도된 연산자고요. 예, 요 덧셈은 원래 필수 연산자라고 이제 할수 있겠죠. 예, 요런 것과 마찬가지로 요 뒤에 이제 유도된 연산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유도된 연산자들은 이 필수 연산자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하면은 얘를 이 기능을 표현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도된 연산자를 쓰냐? 덧셈을 이제 곱하기 100을 해봐요. 이 100을 다 쓰는 것보다는 요 하나의 기호를 새로 정의하는 게 편리하겠죠.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개를 이제 조합을 하면은 어떤 애를 만들 수 있지만 이 연산자들을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유도된 연산자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왜 이제 필수 연산자인지 유도된 연산자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 연산자 중에서 이 유도된 연산자 5개와 뭐 간단한 그지파까지 총 6종류의 필수 연산자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후에 첫 번째 필수 연산자는 셀렉션 연산자입니다. 셀렉션 연산자는 입력이 릴레이션 한 개, 단항 연산자인데요. 릴레이션 하나, 다음에 조건식 둘 이렇게 받습니다. 출력은 입력 릴레이션에서 조건식을 만족하는 튜플들로 이루어진 릴레이션을 출력하게 됩니다. 관계대수 표현법은 이렇게 조건식 릴레이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객 릴레이션에서 등급이 골드인 튜플을 검색하시오. 요거를 이제 셀렉션 연산자로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에서 그 고객 중에 이제 속성 등급이 골드 값을 가지는 튜플들을 셀렉션 하시오. 이렇게 이제 릴레이션 연산자로 표현합니다. 셀렉션 연산자로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아까 입력이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산자 기호죠. 기호, 셀렉션 기호. 요 지금은 여기는 이제 릴레이션이고요.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조건식입니다. 조건식. 예. 그래서 조건식은 어떻게 릴레이션은 아니고요. 조건식은 프레디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디킷. 요 용어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 조건식은 그래서 속성과 상수로 이루어진 비교식입니다. 여기서 등급은 속성이죠. 속성.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골드는 이제 상수죠. 어떤 값. 상수라는 건 값. 그러니까 속성이 골드인 조건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조건은 이제 비교 연산자. 크다, 크거나 같다, 뭐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이제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AND, OR, NOT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도 조건식이고요. 나이가 20보다 작다. 요 성별은 여자다. 이것도 조건식이고요. 요것을 AND로 연결한 나이가 20보다 작고 성별은 여자이다라고 하는 요 조건식의 또 조합도 조건식입니다. 각각이 조건식이고 이 조건식의 조합도 조건식이다. 예, 그래서 이 여기는 조건식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건식의 조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조건식이다. 여기다가 또 AND나 OR로 이렇게 OR 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또는 AND 어쩌고 어쩌고 또는 여기다가 NOT 이것이 아닌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계속 추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셀렉션 연산은 여기 셀렉션 기호 이 시그마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작게끔 조건식을 써주고 뒤에는 이제 릴레이션을 써주는 것이 셀렉션 연산자입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이 있다고 여기 고객 이름이죠, 이게 릴레이션 이름 복습을 해보자면은 요것들이 지금 여기가 스키마 또는 이제 속성들 드리고요. 여기가 지금 튜플들 또는 데이터 예, 인스턴스 드립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어떤 지리를 우리가 이렇게 줬습니다. 고객 릴레이션에서 등급이 골드인 튜플을 검색하시오. 그러면 이제 대수의 그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고객 릴레이션에서 등급이 골드인 애를 셀렉해가지고 선택해서 결과라는 릴레이션에 집어넣어라. 는 얘기입니다. 이 수식은. 뜻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 결과라는 릴레이션이 나오고요. 여기 결과 릴레이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결과죠. 이름, 결과라는 릴레이션인데, 마찬가지로 이 고객 릴레이션에서 그 등급이 골드인 애들 두 개, 튜플 두 개를 셀렉션 해가지고 선택해서 출력을 한 것이 이 결과 릴레이션입니다. 이 셀렉션 연산에 대한 네, 그래서 입력도 릴레이션이었고 결과도 릴레이션이었습니다. 셀렉션은 그래서 입력으로 요 릴레이션과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을 받았고 릴레이션 중에 조건식을 만족하는 튜플들을 다시 출력 릴레이션으로 이제 내보내 주는 것이 이 셀렉션 오퍼레이터, 셀렉션 연산자의 역할이자 기능입니다. 네. 두 번째 셀렉션 연산자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지리를 보시면요.
고객 릴레이션에서 등급이 골드이고 적립금이 2천 이상인 튜플을 검색하시오. 요거를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인용 릴레이션 요게 조건식이 될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요걸 그래서 계산 가능한 형태의 관계 대수식으로 바꾸면은 요 위에 고객이 들어가고요. 요 밑에는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요것을 그래서 계산한 결과를 결과 릴레이션에 넣어라. 요런 의미겠죠. 관계 대수식은. 그래서 결과를 이제 보시면은 출력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입력된 것 중에 등급이 골드이고 그다음에 적립금이 2000 이상인 애니까 둘다 해당하는 요 애들만 알겠죠? 캐롯만 그래서 결과로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셀렉션 연산자의 입력도 릴레이션이고 결과도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출력도 릴레이션이다. 요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연산자의 특징은 셀렉션 연산자는 행에 대한 부분집합 연산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가지 행 중에서 이 특정한 조건, 등급이 골드를 만족하는 이 특정한 조건인 튜플들 행만 부분집합으로 골라내는 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 카디널리티 여긴 4죠 지금 카디널리티 4고 출력 카디널리티는 출력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얼마입니까? 2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입력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보다 작거나 같다. 같을 수도 있죠. 만약에 뭐 나이가 30 이하다. 이렇게 뽑아라. 이렇게 하면은 4개 다 뽑힐 거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저클 수는 없고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 셀렉션은 열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속성은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릴레이션과 출력 릴레이션의 속성의 개수도 똑같고 그 종류도 다 똑같습니다. 열에 대해서 무관한 연산입니다. 예. 그다음에 셀렉션의 오퍼레이터, 셀렉션 연산자의 두 번째 특징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식 1과 조건식 2를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조건식 요건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계산 순서가. 조건식 2를 먼저 계산하죠. 요 가로 안에 조건식 2를 먼저 계산하고, 요 결과도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릴레이션에서 조건식 1을 또 적용을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나, 둘이 바꿔가지고, 조건식 1을 먼저 계산하고, 조건식 2를 계산하나, 사실 셀렉션 연산은 똑같다는 겁니다. 결과가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제, 둘다 만족하는 애, 결국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는 엔드 기호입니다, 엔드 기호. 그리고 둘다 만족한 애를 뽑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앞에를 먼저 뽑고, 뒤에 조건을 먼저 뽑고, 첫 번째 조건을 뽑나, 둘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립금 2,000원 이내를 뽑고, 아니, 등급이 골드 이내를 뽑고, 적립금 2,000원 이내를 뽑나, 적립금 2,000원 이상 이내를 뽑고, 등급이 골드 이내를 뽑나, 결과적으로는 둘 다, 등급이 골드이고 적립금이 2000 이상 이내를 뽑히게 되기 때문에 결과로서 동일하다. 요것은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션. 프로젝션은 아까 전에 이제 그 셀렉션이 튜플에 대한 행에 대한 연산이었다고 하면은 프로젝션은 속성에 대한 열에 대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릴레이션과 그 속성 리스트를 받고요. 그러면은 이 입력 릴레이션에서 속성 리스트의 속성들로 구성된 재구성된 또 부분집합 릴레이션은 이제 결과로 추적하게 됩니다. 이 관계대수로 이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파이를 씁니다. 파이. 파이라는 건 이제 프로젝션이 이제 P니까요. P 어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인 파이를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속성 리스트 를 이제 작게 쓰고 릴레이션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릴레이션 은 그럼 이 릴레이션 중에 속성 리스트에 해당하는 이제 속성들만 뽑아가지고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고객 릴레이션에서 고객 이름 등급 적립금을 검색하시오. 그러면 이제 고객 릴레이션에서 요 속성만 지금 뽑아내서 새로운 릴레이션으로 우리가 보겠다.
이런 이제 프로젝션의 예제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왜 프로젝션이냐? 프로젝션은 이제 한글로 말하면 사상이잖아요. 사상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XY축에 점이 있을 때 X축으로 이렇게 사상하는 걸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축으로요. 그러면 얘는 지금 1,3이었는데 X축으로 지금 1일, 그러니까 디멘전이 2였다가 1로 줄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속성의 그 릴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은 릴레이션의 차수가 결국 n 차수였는데 이 중에서 뭐 요거 세 개의 속성만 뽑아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뽑아라 이렇게 파이 해가지고 속성 1, 속성 2, 속성 3 여기서 이제 뭐 입력 릴레이션 입력 요렇게 하면은 이 속성 1, 2, 3만 뽑아가지고 새로운 릴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수가 줄게 되잖아요. 차원이 마찬가지로 차수 차원이 이렇게 줄게 됩니다. 요게 마치 이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프로젝션 하는 것과 사상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프로젝션이라고 한 겁니다. 프로젝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리가 이렇게 다한 것 같습니다. 고객 릴레이션에서 고객 이름, 등급, 적립금을 검색하시오. 이런 지리가 있다 그러면은 요건 지금 프로젝션으로 이제 적용되는 지리입니다. 그럼 관계대수식, 프로젝션 관계대수식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 릴레이션에 이제 어떤 것을 넣냐면은 고객 릴레이션을 입력으로 해가지고 고객 릴레이션 중에 그 속성이 고객 이름, 등급, 적립금 속성인 애들을 골라내가지고 프로젝션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결과로 집어넣어라. 결과 릴레이션 넣어라. 그래서 결과 릴레이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객 이름, 등급, 적립금을 이제 고객 이름, 등급, 적립금 속성들을 이제 뽑았기 때문에 요세 개의 차수가 3으로 돼, 세 개를 가지는, 속성 세 개를 가지는 차수 3의 새로운 릴레이션이 출력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로젝션 예제 두 번째도 한번 더 보죠. 여기서 이제 고객 릴레이션에서 등급을 검색하시오. 마찬가지로 고객 릴레이션에서 등급 속성만 뽑아내면 되겠죠. 프로젝션 하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등급이 지금 뽑아내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중간결과 릴레이션 다한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더 가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때 릴레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릴레이션은 집합이다. 테이블인데 집합형 테이블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중복된 건 골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가공을 해서 릴레이션에서 중복특보를 제거한 이것이 최종적인 이제 결과가 됩니다. 요 관계대수의 결과가 됩니다. 프로젝션 관계대수예요. 그래서 프로젝션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프로젝션한 이후에 중복된 튜플들이 있다면은 제거를 해주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네. 프로젝션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프로젝션은 열에 대한 부분 집합 연산이다. 그리고 행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그렇죠? 행에는 안 건드리고 열, 속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프로젝션 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릴레이션의 차수, 요거는 속성의 개수죠. 속성의 개수는 당연히 입력 릴레이션의 속성의 개수, 차수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고요. 행에 대해서는 무관한 연산이기 때문에 카디널리티는 결과와 릴레이션과 입력 릴레이션이 동일합니다. 네. 다음 연산자는 집합 연산자 3종 세트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집합 연산자 3종 세트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 집합연산자가 어떻게 사용될 수가 있냐면은 집합 릴레이션이 사실 테이블이지만 집합형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일반 집합연산자가 동일하게 릴레이션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필수연산자와 유도된 연산자로 이제 개념에서 살펴보면은 합집합과 차집합은 이제 필수연산자고요. 교집합은 이렇게 유도된 연산자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집합과 차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기능이 보시면은 이 A 교집합 B다.
이게 우리 집합연산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잖아요. AB가 있을 때이 부분. 이 부분은 A 합집합 B. 그러니까 A 합집합 B 전체에서 이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이죠. B 차집합 A는 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은 이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 부분을 빼면은 이 가운데 부분만 쏙 남겠죠. 요에. 그래서 교집합은 합집합과 차집합의 이제 조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 교집합은 유도된 연산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집합연산자들은 특징은 다중연산자다. 아까 셀렉션과 프로젝션은 단일 연산자였죠. 릴레이션이 하나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두 개가 들어갑니다. A, B라는 두 개의 릴레이션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집합 연산자가 이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이제 입력되는 연산, 릴레이션. 우리가 AB라고 하면은 두 개가 합병 가능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A 합집합 B, 이두 개가 릴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 합집합 B의 합집합이 이제 이 AB라는 두 릴레이션에 대해서 연산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AB가 합병 가능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개념입니다. 합병 가능.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합병 가능. 합병 가능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이제 두 개, 두 릴레이션에서 두 릴레이션을 이제 합병 또는 이제 그 집합연산자를 이제 수행하고자 할때두 릴레이션의 차수가 같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대응되는 속성의 도메인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수가 같고 도메인이 같아야만 합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객 릴레이션과 직원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 번호, 직원 번호가 이렇게 쭉쭉쭉 있죠. int 고객 이름은 차20이고요. 나이도 int이고요. 차수가 지금 같죠. 3으로 속성의 개수 차수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 서로 대응되는 고객 번호는 직원 번호에 대응하고 고객 이름은 직원 이름에 대응하고 나이는 또 나이에 대응합니다. 이것들이 도메인이 다 지금 같습니다. int 차 int로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고객 릴레이션과 직원 릴레이션은 둘이 합병할 수 있습니다. 합병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 집합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객 릴레이션과 직원 릴레이션이 다음과 같이 정의됐다고 쳐봅시다. 요 예제는 이제 넘어왔고요. 다음 예제는 봤을 때이 직원 릴레이션이 여기가 나이가 아니고 직위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는 차수는 같죠. 차수는 세 개로 같은데 이두 개의 릴레이션은 지금 도메인이 다르잖아요. 나이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인트여야 되는데 지금 차 20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두 릴레이션은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두 릴레이션을 합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프로젝션 연산자 있죠? 프로젝션 연산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고객 릴레이션에서 이두 부분만 따오고 직원 릴레이션에서도 프로젝션 연산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속성 두 개만 따와서, 속성 두 개만 따왔을 때 보면은 차수가 2로 같고, 이제 그 도메인도 같아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합병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병 불가능할 때는 그 부분집합, 속성의 부분집합만 이렇게 따서 프로젝션 해가지고 합병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병 가능할 때두 릴레이션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고 두 릴레이션이 합병 가능한 전제 조건을 만족할 때 합집합 릴레이션을 이제 출력해 주는 것이 합집합 연산자입니다. 이 관계대수로 표현하면은 릴레이션 1 합집합 기호 릴레이션 2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쓴 예를 보겠습니다. 고객 1 릴레이션과 고객 2 릴레이션의 합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요와 같이 쓰면 됩니다. 고객 1 릴레이션과 고객 2 릴레이션의 합집합 연산해가지고 결과 릴레이션에 넣어라. 실제적으로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 1 릴레이션이 단것 같고요. 고객 2 릴레이션이 단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객 1 릴레이션, 고객 2 릴레이션의 합집합을 검색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일단 합병 가능한지 봐야겠죠. 차수가 같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도메인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수식을 이렇게 썼을 때 이것에 대한 결과는 합집합이죠. 이렇게 요 애플, 바나나, 캐롯. 바나나, 캐롯은 어차피 중복되니까 이제 결과 안 넣어도 되고요. 오렌지 해서 총 4개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합집합 예제 2를 한번 봐볼까요? 좀더 이제 복잡한 상황인데요. 고객 릴레이션에서 김현준의 등급 또는 정소화의 등급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김현준의 등급, 골드, 정소화의 등급, VIP죠.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거를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대수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건 지금 이제 설명이 때문에 계산 가능하지 않죠. 이거를 계산 가능한 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수식으로. 이거가 이거는 지금 동일한 거의 동치의 의미입니다. 의미적으로는 동치지만은 이곳은 지금 계산 가능한 수식이고 이거는 그냥 말 높은 설명이죠.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계산 가능한 수식 연산자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객 릴레이션에서 고객 이름이 김현준인 애를 셀렉션하고 그다음에 프로젝션 등급만 뽑아라. 요 부분은 중간 결과 1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김현준 고객 이름 김현준인 이 투풀에서 등급 속성이 등급만 셀렉션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고객 이름이 정소화의 등급을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요. 고객 이름이 정소화고, 고객 이름이 정소화고, 등급이 VIP, 아니 등급만 뽑으라는 거죠. 등급만. 그러면 이제 결과, 중간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를 합집합. 합집합하려면은 두 개의 차수가 같고, 도메인이 같기 때문에 합집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요런 지리들을 이제 우리가 연산자의 수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집합 연산자 중에 집합의 연산자의 특징은 차수와 카디날리티 측면에서 보면은 차수는 이제 결과와 이제 입력의 릴레이션이 같다. 예, 바뀌지 않죠. 근데 이제 행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카디날리티는 결과 릴레이션이 이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법칙을 보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모두 성립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은 마찬가지로 두 릴레이션을 받아가지고 합병 가능할 때 두 릴레이션의 교집합 릴레이션을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요 기호는 이렇게 그 합집합 컵의 반대 부분 캡 기호를 쓰고요. 그래서 고객 1과 고객 릴레이션의 교집합을 구하시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교집합 예제를 보시면요. 고객 1과 고객 2의 릴레이션의 교집합을 검색하시오. 그러면은 고객 1 릴레이션과 고객 2 릴레이션의 교집합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결과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제 교집합이기 때문에 둘다 포함되어 있는 바나나 캐롯, 바나나 캐롯이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교집합 릴레이션의 특징은 차수와 카디널티, 차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있다. 카디널티는 결과 릴레이션이 작아지죠. 입력보다는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그다음에 차집합 릴레이션, 차집합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입력은 두 개의 릴레이션을 받고요. 그다음에 출력은 두 개의 릴레이션, 차집합 릴레이션을 출력하게 됩니다. 입력 릴레이션은 마찬가지로 합병 가능해야 하고요. 관계대수 표현법은 릴레이션 1 빼기 릴레이션 2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미상으로는 릴레이션 1에만 존재하는 릴레이션 1에는 존재하는데 릴레이션 2에는 존재하지 않는
F를 이제 결과로 내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질이 고객 1및 고객 2의 릴레이션 차지법을 구하면은 고객 1 빼기 고객 2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요. 예제를 보시면은 고객 1과 고객 2의 이제 릴레이션의 차지법을 검색하시오. 이러면은 수식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고객 1에만 있고 F를 김현준만 있고 고객 2에는 없는 이것이 김현준이죠. 얘는 고객 2에 있기 때문에 빼는 순간에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김현준 하나만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여기서 특히 고객 차지팝은 이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 고객 1 빼기 고객 2는 김현준이 나올 거고요. 고객 2 빼기 고객 1 하면 뭐가 나오나요? 이 정소화는 이제 날아가고 얘가 있기 때문에 정유선도 원유선도 날아가고 정지역만 나오겠죠. 이거는 지금 정지형 고객만 남고요. 여기는 김현준 고객만 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교환 법칙 성립 안 합니다. 차지팝의 특징은 차수와 카디널리티 차수는 불변하고요. 이렇게 R 빼기 S의 카디널리티는 R의 카디널리티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환 결함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티션 곱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션 곱 연산자는 카티션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카티션 프로덕트는 원래 집합에서 대해서도 이제 정의되는 이 연산자이고요. 입력으로는 두 개의 릴레이션을 받습니다. 다중 연산자죠. 그다음에 다항 연산자죠. 그다음에 출력은 이제 두 릴레이션의 모든 조합, 튜플로 이루어진 릴레이션입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A 튜플이 있고요. 아니 A 릴레이션이 있고 B 릴레이션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요 A 릴레이션 하나에 대해서 B 릴레이션을 모두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붙여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 결과는 A 릴레이션 하나에 B 릴레이션 다섯 개를 이렇게 뭐 붙였다. A 릴레이션 하나에요. 그 다음에 다음 릴레이션에 또 다섯 개를 또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n개의 튜플이 있고 n개의 튜플이 있다고 치면은 총 결과는 n 곱하기 n개의 튜플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다 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집합적인 표현을 쓰면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래서 이제 카티전 곱의 이제 기호 표현은 이렇게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 및 구매 내역 릴레이션의 카티퓨전 곱을 구하라 그러면 고객 곱하기 구매 내역 이렇게 릴레이션을 쓰면 됩니다. 이거 예제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카티퓨전 곱 예제 첫 번째. 고객 및 구매 내역의 릴레이션의 카티퓨전 곱을 검색하시오. 그러면은 고객 곱하기 구매 내역 카티퓨전 곱을 이렇게 검색으로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연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애플에 대해서 요 구매 내역의 세 개의 튜플을 다 곱해서 붙이는 겁니다. 애플에 대해서 구매 내역의 튜플 세 개를 다 붙였죠. 이렇게. 여기 애플은 세개 동이라고요. 그다음에 바나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다시 애플 세 개를 아니, 구매 내역의 세 개의 튜플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두 개고 세 개의 튜플이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3인 여섯 개의 튜플이 결과로 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고객 릴레이션에도 고객 아이디라는 속성이 있고요. 구매 내역에도 고객 아이디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아이디만 달랑 쓰면은 사실 이게 고객의 릴레이션의 고객 아이디인지, 구매 내역 릴레이션의 고객 아이디 속성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릴레이션 이름 쓰고 점을 쓰고 그 다음에 속성을 써줍니다. 아, 여기 속성은 고객이란 릴레이션의 고객 아이디 속성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이런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현은 요 고객 아이디 속성은 구매 내역의 원래 릴레이션의 고객 아이디 속성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속성 이름을 새로 붙일 때 동일한 이름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릴레이션에 어떤 속성이었는지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점을 써가지고요. 이건 고객 릴레이션의 고객 아이디 속성이다. 이거는 구매 내역 원래 원본이 구매 내역의 고객 아이디 속성이다. 이렇게 써준다고 것입니다. 고객 이름 같은 경우에는 고객 아이디에만 해당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쓴 거고요. 품목도 마찬가지로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쓴 겁니다. 예, 카티지언 곱은 그래서 카티지언 곱을 이제 많이 하는 순간 굉장히 그 릴레이션이 방대해지게 됩니다. 카티지언 곱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어떤 연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카티지언 곱을 이제 적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좀더 나중에 이번 시간 말고 다 나중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카티지언 곱 예제는 이게 카티지언 곱과 셀렉션으로 두 릴레이션을 연결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릴레이션과 구매 내역 릴레이션을 연결해서 고객 이름에 따르는 구매 품목을 검색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지금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고객과 구매 내역을 카티지언 곱으로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고객 아이디와 구매 내역 아이디가 구매 내역의 고객 아이디가 같은 애들만 고르고 티플만 고르고 그 중에 고객 아이디와 고객 이름 품목을 이제 골라낸다.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질의를 어떻게 풀지 이제 그래서 요렇게 어떤 연산자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 질의를 풀어낼지 이것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하는 일입니다. 검색 전문가들. 요거 이 복잡한 질의를 굉장히 효과적인 이제 연산자들로 이렇게 잘 조합을 하는 것을 만약에 습관되고 연습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떤 기업의 총수라든가 어떤 마케팅 책임자가 뭐 이번 달뭐 어떤 품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데이터들을 뽑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게 질인 겁니다. 질이. 그 질의에 대해서 이 우리가 배운 연산자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 넣기만 하면은 이 결과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질의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냐, 요거를 많이 좀 연습을 해봐야 되고요. 질의를 어떻게 이제 관계대 수식으로, 관계대 수의 그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많이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그 중에 지금 하나의 예가 지금 카티지언 곱 예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카티지언 곱을 한 다음에 이번 지금 여기 중간 결과 1은 카티지언 곱한 요 노란색 부분에 대한 결과입니다. 중간 결과이고요. 중간 결과 1에 대해서 이게 중간 결과 1이고요. 1에 대해서 고객 아이디와 아니 고객의 고객 아이디와 구매 내역의 고객 아이디가 일치하는 애만 셀렉션 해라. 아까 전에 이제 애플과 그 바나나 그러니까 요거는 애플과 애플이기 때문에 남았고요. 지금 애플과 바나나 얘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지워졌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워졌고요. 애플과 바나나 요것도 지워졌고요. 그다음에 바나나 애플이기 때문에 요것도 지워졌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개만 나온 겁니다. 요 고객 아이디가 와 구매 내역의 고객 아이디가 같은 튜플 세 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중간결과 2가 된 거고요. 여기까지 지금 중간결과 2가 된 겁니다. 여기 중간결과 2에 대해서 그 프로젝션, 고객 아이디와 고객 이름과 품목만 골라내라.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세개 속성만 골라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 릴레이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고객 및 구매 내역의 릴레이션을 연결해서 고객 이름과 구매 품목에 대한 이제 그 쌍을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숙제를 좀 이제 내보고자 하니까요. 그 숙제에 대해서 좀 연습해 보면서 좀 익숙하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카티지언 곱의 특징은 결과 릴레이션의 차수와 카디널리티 측면에서 보면은 차수는 원래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고 뭐 세 개가 있다고 치면은 2 더하기 3이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오고요. 입력이 AB 그다음에 A 곱하기 B가 있을 때그세 개는 차수는 여기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차수는 두 입력 릴레이션의 차수의 합이 결과 릴레이션의 차수가 됩니다. 카디널리티는 두 입력 릴레이션에 N개가 있고요. M개 투표를 했을 때이 결과 릴레이션의 투표의 개수는 N 곱하기 M이죠. 두 입력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 곱이 결과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 곱이 됩니다. 카디널리티 곱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죠. 관계 데이터 우리 모델에서 그 검색 기능을 수행하는 계산의 어떤 기호들입니다. 그래서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의 표현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그 관계 대수가 더 많이 쓴다고 했죠. 관계 대수 연산자 중에 필수적인 연산자, 가장 기초가 되는 연산자는 에 대해서 한 6가지 종류를 배웠는데요. 셀렉션, 프로젝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지언 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연산자를 가지고 조합을 통해서 좀더 복잡한 기능을 하는, 수행하는 그 유도된 관계 대해서 연산자에 대해서 좀더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